오케이. 자, H스핀. 자, 길들이기 안 되는 차례서 길들이기만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부스터를 빼면은 바로 꺼져요. 이렇게 연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연료가 많이 나오면은, 이게 니들과 아이들 중에서 니들을 살짝 줄여줍니다. 자, 줄여주면 속도가 빨라진 만큼, 아이들 있죠, 아이들. 아이들을.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아이들이. 얘가 여기서 대각선으로, 대각선을 살짝 풀어줘요. 풀어줍니다, 여기. 저기 살짝 풀어줘요, 여기. 여기. 자, 다음, 다시. 자, 놓고.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야 되니까, 왼손으로. 당길게요. 약하죠? 연료가 약간 나니까. 자, 빼면은 또 꺼질 거예요. 그렇죠, 꺼지죠.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부스터를 길들이기가 아직 안 해놨기 때문에 꽂아놓고 약간 그 시간을 두고 길들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니들하고 아이들하고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슬리브 피스톤하고 부드러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이 부스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좀 났나요? 좀 울릴까요? 부스터로 조금 올릴게요. 꺼질 수 있어요. 연료 나오나요? 이렇게 연료 나오고요. 자, 어쨌든 처음에 이 엔진은 고급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빼자마자 바로 꺼져. 고급형 엔진 아닐 경우는 시동이 잘 꺼지거나 문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당기면은 또 리코일이 또 끊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일단은 기동을 켜놓고, 매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걸리는 그 작업이에요. 다시 자, 잡고 당기는 거예요. 꽂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T-MAX도 같이 지금 세팅을 같이 통해 있기 때문에 같이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기드리고 난 다음에 할게요. 연료도 가져오고요. 오케이. 짜잔.